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12신살과 그 공망을 한눈에 찾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신살을 하면 여러분들 중에 뭐 알고 있는 분, 모르기는 관계없어요. 특히 처음 그 역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이 12신살을 암기하는데 첫자만 요같이 첫자만 해서 암기하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살자만, 뒤에다가 살자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겁재천지 연월망장 반영육화. 이거 절태양 뭐 생육대 외우듯이 매일 이것도, 시간 나는 대로 3개월 동안 외우세요. 겁재천지 연월망장 반영육화. 생역대, 권황세,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한 3개월은 매일 하세요, 매일. 지루하도록, 아예 머리에 인이 박이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이 신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단지 암기법이기 때문에 그 암기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신사를 한눈에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한눈에 12운성이나 12운성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눈에 보는 방법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12신사를 한눈에 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런 식으로 그 인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천지, 연월, 망장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외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외우냐면 삼합을 기준으로 외우면 되는 삼합. 삼합에는 인, 오, 술. 신, 자, 진, 사, 유, 축, 해, 묘, 미. 이렇게 삼합을 써놓고, 산합을 써놓고, 이후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인, 오, 술. 여러분들 제가, 첫 강의할 때 천간과 지지지를 순행 역행 자유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 이유가 그게 돼야 이 삼합을 가지고 12신사를 한눈에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12신사를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자, 우선 항상 이렇게 삼합을 써놓고 위에다가 천, 지, 연, 망, 장, 반, 육, 화, 겁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신자 진일 때도 천, 지, 연, 망장반 육화겁 이렇게 사유축도 마찬가지고 천지연 망장반 육화겁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동일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요 밑에 거는 제가 공부를 위해서 지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인오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삼합에 인이 있다. 그럼 인오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 앞에 뭡니까? 인 앞에 축이라는 게 바로 보여야 됩니다. 축. 인, 축자해, 술유신, 미오사. 이렇게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진묘인, 축자해, 술유신, 미오사. 이렇게. 그러니까 인 앞에 축이라는 게 바로 보여야 돼. 왜? 지지를 역행순행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은 인 앞에 축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
묘 다음이 뭡니까? 인 다음에 묘가 있다. 그 다음에 장, 오 앞에 뭡니까? 사가 보여야 돼요. 오 앞에 사가 보여야 됩니다. 사가. 그래서 지지를 앞, 순행 역행을 자유롭게 볼 수가 있어야 이게 한눈에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게 바로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미라는 게 바로 보여야죠. 술 앞에 뭡니까? 술 앞에 유가 보여야 돼요. 술 뒤에 또 뭐가 보여야 돼요? 해가 보여야 돼요. 해가 보여. 그러니까 인, 오, 술 앞에다가 천지연, 망장반, 육합이에요. 그러니까 인은 지살입니다. 지살. 오는 장성살. 술은 화계, 화계살. 술은 화계살, 화계. 그러니까 육, 육화겁. 이렇게. 그러니까 삼합을 놓고 천지연, 망장반, 육화겁. 이렇게 외워야 돼요. 신자진이다 그러면 제가 아까 사주 풀면서 신자진인데 해가 망이살입니다 하고 이렇게 바로 얘기했죠. 신자진에 이게 장성살 앞에 뭐예요? 망장반이잖아요. 그렇죠? 장성살 앞에가 망장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아 신자진의 해가 망신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왜? 좌 앞에 해가 있다는 게 이미 저는 바로바로 바로 이 지지가 앞뒤가 바로 보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따지다 보면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홉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홉 개밖에 안 되는데 12 신사인데 13개가 빠져서 3개가. 그래서 지사를 충하는 게 있어요. 지사를 충하면 뭡니까? 바로 역마살이에요. 그러면 인오술, 인오술인데 신이 있다가 아 역마살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왜? 지살충이니까 역마살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뭐야? 자. 오를 충하는 건 자니까 장성살을 충하면 뭐입니까? 재살. 재살이 뭡니까? 수옥살. 그래서 장성을 때리면 충한다는 건 치는 거 아니에요? 장성을, 장군을 때리면 어디가? 감옥 간다. 예, 감옥 간다. 그래서 수옥살, 재살이 된다. 이게. 화계살이에요, 화계살. 화계살. 화계살을 충하면, 진술 충하면, 화계는 스님이잖아요, 스님. 그렇죠? 스님이기 때문에, 스님들은, 스님의 길은 무슨 길? 행복의 길입니까? 여기 스님 계신데, 스님의 길이 행복의 길입니까? 아니죠. 스님은, 어떻게 보면 스님이라고 보기보다는 화계살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사실은 종교인 사주는 안 좋은 사주예요. 종교인이 사회에 있으면 오히려 사회에 악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악이. 그래서 종교인은 아주 자기 수양하느라고 얼마나 자기 수양하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게? 고초살. 다른 말로 월살이다 그러잖아요. 월살이다. 그래서 월살, 월살이래는 빼빼 말르는 거니까 뭐예요? 파종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옛날에 동물들, 개, 고양이, 뭐, 개나, 소나, 뭐, 이, 토끼나, 토끼, 뭐, 뭐지, 특히, 저기, 돼지 같은 거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서 그, 교미하러 갈 때, 소 이렇게 하러 갈 때, 이 월살이라는, 월살이라는 피했죠? 피했어요. 그래서 옛날 노인네들이 손가락도 따져봐가지고,
아, 이 월살이니까 오늘은 저기 교미시키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삼합에다가 천지연 망장반 육학업 이렇게 하면은 그것만 딱 넣으면 이노술의 앞뒤 하면 세 개의 앞뒤 하면 뭐예요?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앞뒤 하면 벌써 아홉 개가 한눈에 보이고 이노술의 충하는 것만 찾으면 바로 12신살이 한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지살이야. 지살이라는 게 돌아다니는 거야. 돌아다니면 뭐해? 연애한다. 이렇게 해본대.